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 잘 대처했습니다, 선생님. 네, 난다 긴다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다만 위기에서 구하소서.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자연 혹은 전쟁으로 인해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소개작은 동공 지진 오는 초호화 라인업의 재난 영화 백두산입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수지 등 역대급 멤버들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껏 본 적 없는 과감한 상상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북한의 마지막 남은 ICBM의 반출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미국의 왓슨호가 청진항에 입항하는데요. 북한의 핵 포기로 마지막 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측에 전달되려던 어느 날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청와대는 사태를 미리 예견했던 지질학 교수 강복래에게 급히 도움을 구하는데요. 이거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백두산 용암의 내부를 부기 가진 핵으로 폭파. 화산의 2차 폭발을 막자는 것이 그의 계획. 그만한 폭발이라면... 네, 이론상으로는 핵분열 같겠지.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작전 떨어졌다. 부대 복귀해. 전역을 코앞에 둔 조인창 대위가 국가로부터 강제 소환되고 불운한 그는 만삭인 아내 데리고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임신한 아내를 안전한 미국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북에 급파됩니다.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비행기 사고로 지금 바로 떼어내려고요? 전투팀 전원이 전사하고 거기 지휘관이 누구지? 얼떨결에 폭발물 해체팀인 인창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작전에 총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블랙백의 GPS 식별기를 따라 수용소로 가. 그런 와중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미션. 남한에 포섭된 스파이 리준평을 수용소에서 꺼내 거기 아닌데 핵미사일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꿍꿍이가 있는 듯한 리준평이 인창에게 쉽게 협조해 줄 리가 만무. 탄광지도 어딨어? 탄광지도 중요한데? 나 뭐 모르는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마지막 폭발까지 남은 시간을 수정한다. 서둘러야 되겠네. 백두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시작된 술래잡기 놀이.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하더라고 믿는 거예요. 과연 인창은 준평과 함께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최악의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해운대를 시작으로 감기, 부산행, 엑시트 등의 흥행은 일명 재난 영화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충무로의 속설을 만들어냈는데요. 8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오늘의 소개작 백두산 역시 그 풍문을 딱 입증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백두산의 흥행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이미 벌어진 재난 속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면 교수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두산 가야 돼요. 형제를 살려주세요. 예. 영화 백두산은 재앙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 보다 스릴감 넘치는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산 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실력파 배우들의 색다른 연기 변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도 세시고 수고하십시오. 네. 영화 범죄도시, 악인전 등 전작을 통해 육체파 캐릭터를 주로 맡았던 배우 마동석이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한국계 미국인 지질학 교수라는 인텔리로 분했고요. 한국분이세요? I'm Robert. 아, 한국분이시구나. 예?
청순 미인의 대명사 배우 배수지가 극중 주인공 인창의 만삭 아내 역으로 깜짝 변신. 아니, 제대한다는 사람이 거기 왜 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 이미지 환골탈태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연기 인생 최초로 북한 요원 캐릭터의 도전. 찰진 사투리 입담을 과시한 이병헌. 다들 괜찮아? 예. 나도 일 없어. 나도 괜찮다. 어이, 안녕하세요, 이끼야. 그리고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 속 진중한 모습은 스탑. 노 스탑. 노 스탑. 응? 세상 가볍디 가벼운 작전 책임자 조인창 역의 하정우. 나 제대로 날 끌려왔어 여기. 나 민간인이라고 민간인. 이 두 배우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첫 호흡임이 의심될 정도로 익살스러운 티키타카 케미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럼 의외로 하기 맞는 건가요? 아,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진짜. 참고로 영화에 먼저 합류한 배우 하정우가 전화로 이병헌 배우를 직접 섭외한 것은 유명한 캐스팅 비화죠. 그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무섭게? 요요 칸나새끼 맹랑하긴. 아, 미안합니다. 이거 저한테 실망하셨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병헌이 형, 저희 영화 한번. 아, 예, 감사합니다. 박력 있다요. 한편 난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도심 한복판인 잠수교 통제 로케이션 촬영부터 화산 폭발로 황폐화된 북한의 모습을 담기 위해 4개월에 걸친 대규모 오픈세트 제작, 또 거기에 신과 함께 시리즈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했던 국내 최고의 시각 특수효과 팀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술력이 합세, 영화는 화려한 볼거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약속해. 자, 그럼 지금부터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게 맵다 매워 긴장감 100배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덕분에 쫄깃했네요. 동무들, 공화국의 국보를 소개하소. 우여곡절 끝에 ICBM 핵미사일을 드디어 직접 마주하게 된 해체팀과 리준평. 이거의 말은 남자선말로 공화국의 실수다요. 실수가 컸네. 인창은 또 어떤 말썽을 피울지 모르는 리준평을 단단히 묶어두는데요. 좀만 참아요. 풀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후 신속히 핵미사일을 해체, 우라늄 원료를 빼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특수 부대원들. 모든 것이 순조롭던 찰나 타격이 탑재 완료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백두산의 2차 폭발이 시작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 벙커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건만. 어떻게 된 거야? 사람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미사일 하나 탓에 골치를 썩는 인창. 리준평의 외침 또한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 포기하시죠. 우리 이거 6개 다 필요한 거 아닌가? 결국 파이프 렌치를 꺼내들고 폭발의 위협을 무릅쓴 채 미사일을 내리치는 그 같은 시각, 나만 또한 아비규환 그 자체인데요. 어렵사리 대피 중이던 인창의 아내가 집채만한 해일에 몸이 그대로 얼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은 이대로 대자연의 분노에 집어삼켜지고 마는 걸까요? 다만 위기에서 구하소서, 더 테러 라이브라는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요,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투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1942년 미드웨이 섬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대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청각 테러 주의하시고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 속으로 함께 출격해 보실까요? Going somewhere? Yeah, they're sending the whole squadron into Pearl this morning. I'll be drinking a beer on the beach with Roy by noon. 1941년 12월 7일 아침.
미 해군의 주요 기지인 진주만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Pearl Harbor is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된 일제의 진주만 공습 사건. このまま何もしなければ米軍は我々を制圧するでしょう.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일본의 야욕은 더욱 불타오르는데요. We need to throw a punch so the Japanese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hit. 한편 일본의 무전 암호 해독에 총력을 기울인 미 정보군.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So what's the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다음 타깃이 태평양의 또 다른 섬 미드웨이란 사실을 알아내기에 이릅니다. We're talking about a couple dozen planes. It's all Japanese fleet. I want to make it right.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용감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한 폭격기 조종사 베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대 일본, 바다가 영원히 기억할 운명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You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세계 4대 해전으로 통하는 미드웨이 전투는 Let's get the battle stations. CG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1976년 미니어처 기법을 이용해 영화화되는 등 매력적인 소재임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2019년엔 학외 지왕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그 패턴을 이어받아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시각적 만족도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외계 침공에 대비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예언으로 시작된 지구 멸망의 이야기, 영화 2012 등의 작품을 통해 재난 영화의 장인으로 거듭났던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 I have goosebumps, people. 사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실성과 개연성 문제에 있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Anytime. How did you do that? I gave it a virus. Computer virus. 오늘의 두 번째 소개작 미드웨이는 제작 기간만 약 20년. 그간의 비판을 한 방에 잠재울 감독의 고심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점인 일본의 진주만 침공.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를 공략한 미국의 동시 공습. 또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에 이른 미국의 둘리틀 특공대 작전까지. 영화는 철저한 역사 고증을 통해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까지의 전쟁 양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That was Washington. They've intercepted several Japanese messages claiming that the target of their upcoming attack is out of fresh water. Interesting, sir. I heard that Midway accidentally sent out an unencrypted transmission that their water plant was broken. And is their water plant broken? Not that I know of, sir. 뿐만 아니라 능력치 넘치는 캐릭터들이 작품에 촘촘히 배치됐습니다. Looks like we got hit in our fuel tank too. Please don't, sir. This might save your life one day, Murray. Engine's about to die. 항공기가 타격당했다고 가정하며 가까스로 착륙하는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등 괴짜에 가까운 비행대장 베스트. Are you trying to get court-martialed? I had an electrical issue. 개인적으로 베스트 역의 영국 배우 에드 스크레인이 기존의 강한 영국식 억양을 미국식으로 싹 고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연기 포인트더라고요. Going after the Japs, sir! Yeah, we're gonna smoke them to death. Hey, calm. But there's nothing left of him to heal. Fine. Fist.
일본 함대가 출현할 날짜와 위치를 거의 무속인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장교 레이튼 등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Spotted where? He reports carriers bearing 320 degrees, 180 miles northwest of Midway. Well, Leighton, you and Roach were only off 5 minutes, 5 miles, and 5 degrees. Well, we'll endeavor to do better next time, sir. 자, 그럼 이쯤에서 이토록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전투 씬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1942년 6월 4일 오전 6시 40분) 일본의 비행전대가 미드웨이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덫을 놓고 일본의 공습을 기다리던 미군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을 필두로 기습 공격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비행대장 베스트의 장비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You okay, sir? My oxygen. Must have gotten a bad mix. 한편 갑작스럽게 계속되는 공격에도 폭격기를 무장시키느라 순식간에 전력이 대폭 줄어드는 위기에 일본. 남은 건 우리와 아가기のみですね. 그들이 공격시키면 話は 別だ. 이때 Okay, Mari. We put that carrier out of action even if we have to crash on our deck. 고통스러워하던 베스트가 한계를 뛰어넘는 급하강 스킬로 승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갑판에 명중하는 포탄이 마침내 전쟁의 판도가 뒤바뀌었음을 암시해주는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오션에서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